30마리 전부를 직접 키우고 계신 거예요? 네, 이제 제가 직접 키우는 애들도 있고요. 뭐 유기된 앵무새들 제가 보호하는 애들도 있고요. 네, 또 자기가 못 키우게 된 상황에 저한테 맡겨놓은 애들도 있어요. 네. 근데 아까 제가 그 동호회 내에서도 좀 그 뭐 능력을 인정받으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앵무새들을 이렇게 비행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몇 명 안 되는데요. 네. 그런 경우 때문에 제가 조금 앵무새 키우는 사람들에서는 유명한 편인데, 네. 이게 보통은 윙컷이라고 앵무새들 날개깃을 좀씩 잘라서 못 날게끔 해요. 사고 날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아프거나 위협을 가하는 게 아니고요. 집에서 날아다니다가 유리창에 박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뜨거운 데 들어가서 네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맞아. 윙컷을 꼭 해서 키웁니다. 윙컷 아니 그 개들처럼 네. 그 앵무새에 맞는 그 목줄 없어요? 아 예 있는데 그거는 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자유롭게 넓은 공간을 날 수 있게끔 하려고 훈련을 했는데요. 자유비행을 네. 그러니까 시키는 이유는 애가 좀 더 자유로움을 느끼게 하기 위한 네 거예요. 맞습니다. 김현민 씨 오늘 나오신 김에 네 제가 혹시 앵무새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어제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네 저기 와 있는데 금순 금순 아빠 여기 있어 일로 와. 금순 금순 아빠 여기 있어 일로 와. 금순 오! 오!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오! 오!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오! 오!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일로 와. 오! 오!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야! 아예 금순입니까? 네, 예, 금순. 아니, 저는 금순. 아니요. 금순은 그, 이렇게 불, 오! 오! 이렇게 불, 오! 오! 이렇게 불, 오! 오! 이렇게 불, 오! 오! 아, 지금 땅콩 먹고 있습니다. 아, 뭘 먹고 있어? 아, 나 자기 발가락을 부러뜨린 줄 알았어. 민수 씨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친구인지. 네, 이 금순이는 이제 홍금강 앵무새고요. 이제 남미 쪽과 네 아마존 이쪽에서 아마존 쪽. 네. 근데 이게 삽니다. 수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입은 예. 얘네들은 희귀동물 보호 대상이라서요. 환경청에서 나오는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신기한 게 금순아 그러니까 그냥 날라오네. 그러니까 저는 등장을 하더라도 데리고 나올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나올 줄 알았어요. 그 날라서. 아니, 그러니까.